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이지선 제자, 네. 나의 사랑하는 애제자. 선생님, 사랑하는 애제자 맞아요 지금? 이 맨바닥에 난 너무 힘들어. 이 바닥을 겪어보지 않으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호.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오호. 바닥을 다지는 것부터가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선생님, 네? 그럴듯해.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적어도 주식의 주가 차트를 보면서 최소한의 지식은 있어야 지금 이 차트가 뭘 의미하는 거다, 이거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주식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차트 보는 법이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오로지 신한금융그룹에 입사해서 3년 동안 네. 차트만 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한금융투자의 영업부 안지원 주임님,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이분이 차트 딱 보면 그냥 그 그림을 딱 그려, 이분은. 아, 근데 저는 차트 공부하기 전에 네. 궁금한 게, 차트를 배우면 주식 잘할 수 있는 거 확실해요? 나의 컨셉을 뭘로 갈 거냐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투자자로 갈 거냐, 트레이더로 갈 거냐,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오, 역시. 자, 투자자로 간다면 이 기업의 가치 상승에 나는 동승을 해서 그 가치 상승분을 나도 같이 나눠 먹겠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봐서 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 이거는 이제 투자예요. 투자. 근데 트레이더는 주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오락내리 할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분석을 해갖고, 아, 요거는 이제 내가 지금 팔고 언제 사면 얼마의 이익을 먹겠다, 요거에 이제 집중하는 분들이 있죠. 그럼 이제 트레이더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더로서의 어떤 컨셉을 우리 이지선 제자가 갖고 있다면 차트를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난 투자자 쪽이다, 이제 기업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지. 최소한 우리가 아무리 뭐 투자자가 되든 뭐 트레이더가 되든 최소한 알아야 돼. 주식 차트를 한번 열어봅시다. 메뉴 화면에서 네. 주식 매매 쪽에서 종합 차트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하나의 회사의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차트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끝에 이제 일, 주, 월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일은 일봉, 주는 주봉, 월은 월봉인데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봉들로 차트가 구성이 되는데, 막대를 봉이라고 합니까? 네. 요 하나의 봉이 하루짜리를 나타내면 일봉, 그리고 요 봉이 일주일간의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면 주봉, 하나의 봉이 1개월간의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면 월봉이라고 합니다. 월봉을 보면은 당연히 일봉보다는 더 장기간의 주가 움직임을 볼 수가 있겠죠. 더 짧게 보시는 분들은 뭐 분봉도 보시기도 합니다. 분봉? 네. 요 하나의 봉이 1분의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요. 뭐 3분, 5분, 10분, 15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네. 더 단기적인 흐름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캘핑 단타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필요한 건가 봐요. 아, 분봉. 어떤 거는 막대기에 저 뾰족하게 선 하나가 올라와 있는 게 있고 네. 내려와 있는 것도 있고 네.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색깔부터 구분을 하자면요. 네. 빨간색은 이제 양봉이라고 양봉? 해서 네. 그날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았던, 시작할 때 가격보다 주가가 끝날 때 가격이 더 높았던 그 날을 이제 양봉으로 빨간색으로 네. 표시를 하고요. 파란색은 반대로 네.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낮으면 그날은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 네. 라고 하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음봉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가와 종가가 있는데 고가와 저가도 있거든요. 그 날에 가장 높게 거래됐던 가격을 고가라고 하고 가장 낮게 거래됐던 가격을 저가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37,850원을 찍었던 요 날, 이날을 이제 고가가 37,850원까지 장중에 갔었던 거고요. 파란색이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낮았던 날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요 네모 직사각형의 맨 윗부분이 시가, 그리고 직사각형의 맨 아랫부분이 종가, 그리고 그 아래 삐져나온 선은 이제 저가까지 체크를 합니다. 시가,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정보가 요 하나의 봉에 나타날 수 있는. 쉽네. 맨 밑에 이거는 저 거래량이죠? 맞습니다. 이 거래량은 중요한 거예요? 이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요 2,200, 2,000K, 4,000K, 6,000K가 나오는데 네. K는 이제 천 단위를 의미를 하고요. 긴 것들 보시면 이제 6,000K면은 600만 주가 거래된 날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으면 그만큼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까?
그날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고 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날에는 뭔가 호재가 나왔던가 악재가 나왔던가 네.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거래량이 많은 날 보면 크게 올랐거나 아니면 크게 빠지거나 뭐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빨강색이 있는 날은 거래량이 다 빨강색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네, 똑같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라색 선, 녹색 선, 빨강 선 이게 또 무슨 선이에요? 선이 한 4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종가 단순 여기 숫자를 보시면 5, 10, 20, 60, 12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5일은 5일 이동평균선, 10일은 1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5일 이동평균선은 5일간의 주가 평균을 찍은 점을 연결한 선이고요. 10일은 10일간의 주가 평균, 120일은 120일간의 주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일간의 주가 평균과 120일간의 주가 평균을 비교해 보시면 네? 5일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크게 변동성이 크겠죠. 네? 120일은 오늘 만약에 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했더라도 120일간의 평균을 나타내기 때문에 크게 선이 진폭이 크진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넘었다라고 하면 이 시그널을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오를 거다라는 시그널을 보시는 분들도 단기 계시고요.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면 뚫고 올라가는 네. 골든크로스! 맞습니다. 두둥.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위쪽으로 많이 힘이 실린다고 의미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단기가 5일, 10일 정도, 20일까지도 단기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명확한 구분은 없는데요. 20일 이동평균선이 뭐 60일 이동평균선을 넘은 걸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마다 다르구나. 네.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이 선들이 그냥 다 그걸 연결한 거였구나. 10일, 5일 뭐 이런 맞습니다. 거를. 네. 차트에서 또 뭐 우리 알아야 될 거 뭐 있어요? 이동평균선을 네. 이제 수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수정? 예를 들면 지금 세팅은 10, 20, 60, 1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근데 나는 5와 120은 뭐 필요가 없다. 나는 안 볼래 라고 하면은 그걸 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환경 설정 버튼으로 가셔서 지표 설정을 가시면 이동평균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이동평균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복잡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이 아래쪽 라인 설정을 보시면 1, 2, 3, 4, 5까지 체크가 되어 있죠. 네. 여기서 1은 요 기간 1, 5일 이동평균선을 의미하고 5는 여기 다섯 번째 120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10, 20, 60 이동평균선만 나오게 되죠. 근데 뭐가 이렇게 많나요? 이 차트 설정이 네, 종류가 굉장히 엄청 많습니다. 많네요. 네. 이걸 다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네, 각자 자기가 주로 보는 지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이동평균선을 맞습니다. 가장 거죠?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죠.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하는 이평선. 네. 오, 있어 보여 이제.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예요? 이 연필 모양 같은 거? 네, 여기서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림판 같은 거구나. 네. 이런 식으로. 오. 선생님도 처음 알았죠? 직접 내가 이걸 그려보는 거군요. 네. 아, 이런 식으로 다 분석도 하고 막 원도 그리고 그러나 봐요. 다 어떻게 지우지? 야, 진짜 뭐 많다. 네. 이런 건 솔직히 모르시죠? 이런 거는 잘 활용은 안 했습니다. 이거 진짜 이건 그래프만 보고 막 저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좀 더 차트스트라고 해서 차트만 좀 깊게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와. 사용하시죠. 솔직히 이렇게 지금 하니까 주식도 하나 예술 같네요. 자, 오늘 하여튼 요 정도로 기초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화해서 종목별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시는 우리 안지원 주임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해도 돼요? 네. 선생님이 사라고 했던 주식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 추천한 거 살래? 마포연인의 픽이라니 세상에! 내가 한번 관심 있게 보라고 하지 않았나?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 보세요. 마이너스죠? 아, 이거는 아니야. 선생님이 15% 먹게 해주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15% 못 먹으면 멱살 한번 잡게 해주세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네. 그리고 만약에 15% 먹으면 제가 그랜저를 제가 멱살을 잡냐, 그랜저를 하냐. 오케이! 자신있게 얘기해줄 수 있네. 그 정도의 책임감 내가 갖고 간다는 얘기야. 자, 그나저나 자네 요즘 공부는 잘 하고 있나 모르겠네. 아직 제가 주식을 안 샀거든요. 근데 저는
제 돈 함부로 막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공부를 뭐 여러 방법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사경인 회계사라고 있네. 사경인 회계사? 아세요? 혹시 사경인 회계사? 알죠. 어떻게 알아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그분의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진짜요? 네. 성함이 사경인이 이름이고? 맞습니다. 오, 이름 되게 특이하시다. 사. 무슨 저 트로트 가수 이름 같지? 그게 아니고 진짜 이름이 사경인인데 아, 그분이 굉장히 그 체계적인 강의를 잘 해주신다고. 네. 그거 강의를 우리 이지선 네. 제자가 좀 듣고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우리 제작진이 저한테 앱을 하나 깔라고 하더라고요. 페이지 2? 그렇지. 우리 회사 앱이네. 오, 앱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네. 사경인의 성공 투자 로드맵 입증. 아, 네네. 이걸 딱 눌러서 이거를 한번 공부를 해갖고 네. 뭘 살지 한번 잘 한번 고민을 해보란 얘기야. 할 수 있겠나? 네. 선생님을 넘어서자! 넘어서자! 자, 가세요 이제. 그만!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차트를 딱 보면 사실 겁부터 먹어가지고 자세히 볼 생각도 안 했거든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양봉, 음봉을 막 야하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라는 스승이면 충분할 수 있으나 나를 또 더 넘어서는 제주의 현인 한 명을 좀 소개해 줄까 합니다. 우유 빛깔 사경인. 뭔가 네.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주식 초보 처음 이제 입문하는 사람들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꼭 이건 해야 될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좀 시기적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운에 우쭐대지 마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